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산업단지가 생기고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이 되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고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이 더불어서 개발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인시가 2024년 도로망 구축에 1984억 원을 투입해서 처인구에는 세계 반도체 벨트가 생기는 처인구에 62%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도로망을 넓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126만 평이 개발되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의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쪽에 나오는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에 여기 그 원삼 IC 또는 남용인 IC라고 하는 이런 IC가 생기면서 이 주변 도로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가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2024년이죠. 79건에 걸쳐서 1984억 원을 투입을 한다는 겁니다. 올해보다도 20억이 늘어난 규모인데, 시는, 용인시 면적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처인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3단과 삼성 반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용인 반도체는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돼서 총 예산에 62%를 투입해서 도로망 확충에 집중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여기 45번 도로의 좌우로 창리와 이쪽에 시미리 쪽에 삼성이 215만 평이 개발되는 내용인데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은 여기 아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이쪽에 82번 도로와 이쪽에 84번 도로, 이게 바로 그 동탄에서 천리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로 위에도, 여기는 이제 대충 큰 도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도로의 확충으로 인해서 병목 구간을 해소하고, 반도체 산업단지, 대규모의 프로젝트 인프라 조성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쪽에 이쪽 삼성 반도체 바로 위에 여기가 덕성 테크노밸리라고는 용인 테크노밸리입니다. 그래서 용인 테크노밸리 이 건너편 쪽으로 69만 평의 반도체 배후 신도시가 생기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인구의 면적이 넓고 도로망이 기흥 수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정비되어 있음을 고려한 조치로 올해와 같은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구역을 보면 용인시는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인데 이 처인구가 용인시의 75%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처인구 중심부에서 국지도 57호선 원삼 방면 통행량이 급증을 해서 만성적인 체증을 빚는 남동 사거리에서 용인과학예술대의 과학대의 삼거리 간에 도로 560m 구간을 왕복 2개 차로에서 4개 차로로 확 포장한다는 겁니다. 118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사는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오는 2028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 17호선, 이 보라색이 있는 것이 국도 17호선 올라가다 보면 양지 IC 사거리가 나오고 이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가 백암 쪽인데 여기서 원산면 여기가 가재원리입니다. 가재원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바로 여기죠. 독성리까지 이어지는 보계 원삼로. 1.88km 구간에 기존에 2개 더, 여기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4개 차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도 50억 원을 들여서 연내에 착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금제 며칠 남지 않지만 2023년도에 지금 연내에 착공을 해서 여기에 공사를 4차로로 확장을 한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원산면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이 2025년 봄 착공을 해서 그러니까 2023년도, 2024년도 내년까지 토목공사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2025년 봄에 한 개의 팹이 공장이 착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2027년 봄 완공 예정임을 고려해서 2025년 말까지 도로 확장을 마무리할 방침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7번 국도가 녹색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그 원삼 SK 하이닉스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는 중부고속도로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318번 도로가 이렇게 해서 또 원삼 SK 하이닉스를 중심부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도선이 45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또 화성 광주 고속도로 포곡 IC가 개통하면서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연계 도로도 확충을 한다는 겁니다. 포곡 IC에서 국도 45선까지 경안천을 횡단하는 도로 개설에 39억 원을 투입한 것이며 마성 교차로에서 포곡 IC까지 이어지는 중 1에서 그 45선 2.24km 구간에 왕복 2개 차로도 4개 차로로 50억 원을 투입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독성리에서 17번 도로로 연결되는 가재원래까지 여기 보게 원삼로라고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여기가 지금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바로 1년 한 3-4개월 지나면은 4차로로 완성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용인시의 도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건설 완공 후 2년이 넘도록 진출입로 확보 문제로 입주가 지연됐던 처인구 3가 2지구 민간 임대주택의 진출입로도 내년에 건설할 계획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런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국가산단과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의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의 동서균형 발전을 이루고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그러니까 2024년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죠. 도로망 사업에 올해처럼 많은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면서 도로망 확충은 용인 발전의 토대인 만큼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생각이라고 말을 했고 이 이외에도 이제 반도체 고속도로의 그러한 그 계획이 아마 조금 있으면은 총선을 맞이해서 각종 공약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의 발전과 또 반도체 산업단지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용인시의 발전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시시각각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이만큼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용인시와 안성시 토지투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용인시가 2024년 도로망 구축에 1984억 원을 투입해서 처인구의 62%가 집중이 되는 그러한 내년도 예산 도로망 구축에 관련돼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용인시는 이제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며 그러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도로망이 하루빨리 구축이 돼야 됩니다. 특히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주변에 농어촌 도로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17번 도로와 연결되는 곳, 또 45번 도로 확충과 57번 도로의 확충도 하루빨리 확충이 확장이 되어서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이러한 산업단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로를 하루빨리 구축해야겠다는 용인시의 계획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인시의 발전은 곧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생거 진천 사후 용인이라는 말이 살아서는 진천이고 죽어서는 용인이라는 말이 이제 생거 용인, 사후 용인, 살아서도 용인이고 죽어서도 용인이라는 용인시의 발전과 함께 하루빨리 도로망이 조금 더 신속하게 구축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